또, 자, 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의 자유는, 자, 신체의 안정성, 신체 활동의 자유를 이제 의미한다. 자, 금치 기간 중 실외 운동 원칙적 제한하는 것, 자, 원칙적 제한하는 것, 신체의 자유 침해다. 자, 특별건설의 동행명령 조항, 자, 신체의 자유 제한한다고 봤고요. 자, DNA 감식 치료, 이제 채취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자, 징계로서 구금이 허용되냐, 허용 안 된다. 징계 처분으로서 영창 처분이 가능한 거는, 자, 신체의 자유 침해다. 자, 보호자 2인, 자, 전문의 1인 판단으로 보호기관 가능하게 한 것, 자, 신체 자유 침해한다. 자, 외국에서 받은 형, 자, 임의적 감면제도, 자, 신체 자유 침해한다. 자, 강제 태거 대상자, 자, 기간 상한 없이 보호, 자, 신체 자유 침해한다. 자, 형사법에서의 불명확한 용어 사용하면 안 되고, 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에도 명확성 원칙 적용된다. 자, 명확성 원칙 위배 의혹 판단 기준은 자, 법권 해석을 통해 자, 의미가 확인하면 되는데 자, 명확성 원칙 위배 판단 기준 역시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 처벌 조항 자,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자, 함부로 방문물을 거는 행위 자, 명확성 위배 안 된다. 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한 자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니다. 자, 판매 목적 소지가 된 유사군복 부분 명확성 위배 아니다. 자, 유사군복 소지 금지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다. 자,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이성 영업 금지 자, 명확성 위배 아니다. 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등 장소 자, 명확성 위배 아니다. 자, 공정도덕성 유해한 업무 이거는 명확성 위배 된다. 자, 건전한 통신용지 될것 같지만 명확성 위배 아니다. 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자,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니다. 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선거운동 금지, 자,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 자, 처벌법규, 정관의 위임, 자, 제형벌충주의 원칙 위배된다. 자, 음주운전 규정자, 위의 이상 위반 부분,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자, 일률적 가중처벌, 자, 책임원칙 위반이다. 자,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자, 제형법정주의 위배다. 자,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을 준 사람, 자, 명확하지 않다. 자, 보안 처분에 소고 입법 금지 원칙 적용되는지, 자, 신체의 자유 박탈 또는 준하는 정도, 자,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긍정된다. 자, 위치 추적 현장치 참여명령, 자, 형벌 불소급 원칙, 자, 위배되지 않는다. 자, 형벌적 성격 아니다. 자, 형벌 불소급 원칙 부과형, 자, 분과형에도 적용된다. 자, 노역장 유치 조항, 자, 소급 적용, 자, 형벌 불소급 원칙, 자, 위반이다. 자, 형벌 불소급 원칙, 자, 처벌이 형식적인 형벌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 개정된 노역장 유치 조항, 소급 적용 문제. 자, 노역장 유치 조항,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이냐? 아니다. 자, 노역장 유치가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대상이냐? 자, 적용된다. 자,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설정한 것이, 자, 적절한 수단이냐? 자, 적당한 수단이다. 노역자 유치 조항이 법익 규정성 요건 충족한다. 네, 충족한다. 네, 노역자 유치 조항 시행령 범죄 소급 적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형벌 불소 원칙 위반이다. 체계적 정당성 위반이 곧 이원이냐? 아니다. 자,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해야 된다. 자, DNA 신원 확인 정보 수집에 자, 소고 입법 금지 원칙 적용 안 된다. 자,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다. 자, 판례 변경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안 된다. 자, 폐지된 행위 시법에 의한 처벌하는 건 자,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지 않고 자, 이중처벌금지원체도 말하는 처벌은 자, 형벌과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자, 일체 제재의 불이익 처분 아니다. 자, 형벌과 보완 처분을 병과하는 것, 자, 이중처벌이냐? 아니다. 자, 공직상실에 퇴직급여 청구 박탈하는 것, 자, 이중처벌 아니다. 자, 제조행위와 자, 제조조세포탈행위 다른 행위니까 이중처벌 아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 자, 역시 이것도 이중처벌 아니다. 자, 자기 책임의 원칙 근거는 자, 헌법 10조와 자, 법치주의에서 찾는다. 자, 법인의 경우에도 책임제 원칙이 적용된다. 자, 특별한 사유로 자, 가중처벌에도 책임 초과한 형벌은 가능한가? 자, 가능하지 않죠. 자, 선장의 범죄가 이제 선복수유자 처벌하는 경우 이건 책임제 원칙 위반이다. 자,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자, 법인을 몰수 추징한다. 책임 원칙 위반이냐? 예외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위반 아니다. 자, 법정의 균형이 절대 원칙이냐? 아니다. 자, 명백한 경우 이제 평등 원칙에 반한다. 자, 외부군 소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 자 형사 처벌하는 거 너무 과하다. 책임 원칙 위반이다. 자, 시간적 제한 없이 자, 음주자 재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거 이건 책임 원칙 위반이다. 자, 적법 절차 원칙을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한 건 이제 현행 헌법.
적법한 처원칙에 적용 대상은 자 모든 국가 작용. 자 전투 경찰 승과 영창 처분에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 자, 다만 이제 적법한 처원칙은 적용된다. 자, 탄핵 속출 절차에 적법 절차 적용 안 된다고 봤어. 자, 영장주의가 법원에 의한 사후 통지에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자, 선관위 선거범죄 조사실 자 자료 제출 요구 자 영장주의 대상 아니다. 행정조사다. 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의 즉시 항고 인정하는 것, 자, 영장주의 위배된다고 봤다. 출국 금지 결정, 자,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자, 영장주의 적용, 그러니까 안 된다. 자,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따른 자, 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영장주의 적용되냐, 아니다. 자, 통비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자, 이거는 영장주의, 자, 의무로 부과되어 있으니까 영장주의 적용된다고 봤고, 자, 통신사로, 자, 통비법상 이 제공 요청 시 법원 허가, 법원 허가는 있으니까 영장주의 위배 아니다. 자, 등기통신사업법 자료 제공 요청, 이건 의무 부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자, 지분 채취는 협조가 필요하니까 영장주의 위반 아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 조항, 위반성 여부는 자, 영장주의 위배로 판단을 촉하다. 자, 영장주의 규정이 네, 신체의 자유에 관한 12조 1항의 특별 규정이다. 자, 영장 처분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긍정, 영장주의 위배, 이제 부정, 영장주의에 대한 판단하지 않았다. 자, 영장 신청권 전수의 검사가, 자, 검찰청법상의 검사만 의미하냐? 아니다. 자,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보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냐? 자, 적용되지 않고, 적법절차 위반으로 보았다. 공판 단계에서 법 관의 영장 발부 가능성, 자, 가능하다. 자, 행정상 즉시강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급박성 요건이죠.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자,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거 영장주의 위배이다. 자, 즉시항고 가능하게 한 사건. 자, 수용자에게 소변 제출하게 하는 거 자, 영장주의 원칙 적용 안 된다. 이것도 협조가 필요한 거니까. 자, 체포구속이유제도 예외가 인정되는지 자, 부정 누구든지 체포구속이유 고지해야 된다. 자, 군사합의 경찰관에게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거죠. 일반 경찰과 다르게 군사합의 경찰관에게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거. 자,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다. 자, 상소 제기 후 치하시까지 자, 구금일수를 본형 산입하지 않는 거. 자, 신체 자유 침해이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자,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된다. 자, 피의자에게도 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당연히 인정된다. 불법 장치 자금 수수 내용, 자, 회계 장부에 기재한 거, 이건 진술 거부권의 진술에 포함된다. 자, 허위 진술한 증인, 이중죄 처벌하는 건, 자, 진술 거부권 제한 아니다. 진술 거부권 제한 아니다. 자, 진술 거부권 보장이 형사 절차에 한정 아니다. 뭐, 국회에서도 할수 있고, 여기, 네, 형사 절차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자,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자, 변호인의 권리, 형법상 기본권, 이거는, 네, 표리 관계에 있다고 봤죠. 자, 형사 사건 아닌 사건.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되냐? 아니다. 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자, 후방 착석 요구 행위, 자, 변호권 침해다. 자, 행정 절차, 구속받은 사람에게도, 자,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부정된다. 자, 형사 절차 아닌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긍정된다. 중요하고, 자,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대상자, 자,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있다. 그래서, 자, 송환 대기 중인 외국인,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가 자, 변호인 적발 권리 침해한다. 자, CCTV로 자, 미걸 수용자 변호인 간 접견 관찰 행위 변호인 적발 권리 침해 아니다. 너 녹음 녹화 아니니까. 자, 미걸 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의 의미는 자, 비밀을 보장되고 자, 자유로운 대화가 보장되는 거. 자, 변호인과 배우자 동시 접견 시 대화 청취하는 게 자, 변호인 적발 권리 당연히 침해다. 피고인 증인 사이 자 차폐 시사 사고 한 증인 신문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자 헌법상 국선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자 피의자에게 인정되냐 아니다. 자 헌법 규정상 피고인에게 돼 있고 자 피의자는 법률상 권리다. 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신청 거부가 자 변호인 조력 권리 침해한다. 자 변호인이 대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자 이거 인정돼야. 피의자, 피고인도 자, 변호인은 조력받을 권리 예, 인정되겠죠. 자, 이렇게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